안녕하십니까. 제르멘 김창입니다. 오늘은 2021년 10월 30일이고요. C++ 17, 20,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의 66번째 동영상이고요. C++ 모듈 자습서 3번째 동영상으로 reference, interface, TP 사용법을 배우는데요.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MSBC 모듈과 GNU G++, Clang++의 완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. C++ Module in MFC 이 다큐먼트를 더블 클릭하면 C++ 모듈을 MSVC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. 이전 동영상 65번 동영상 C++ 모듈 자습서 2번과 63번 동영상 C++ 모듈 자습서 1번 이두 동영상을 시청하셨다는 가정하에 현재 동영상을 촬영합니다.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따라오기 힘드실 겁니다.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. 작업 폴더를 열고 빈 공간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 066 MSBC 모듈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고요. 이 버튼을 눌러 MDL math.cpp 하고요. 이 버튼을 다시 눌러 main.cpp 엔터 누르고요. 컨트롤 B 하고 이렇게 나란히 나타냅니다. 여기에서 모듈 세미콜론 하고요. include cms 하고요. 모듈 mdl math 세미콜론 하고요. 이게 모듈 이름인데요. 이 모듈 이름을 파일의 base name, 즉 MDL math와 일치시켜 주는 것이 작업할 때 편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외부에서 액세스 할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export가 필요합니다. namespace math를 만들고요. namespace를 하나 만들고요. export 5로 sqrt sum, square root sum이란 뜻입니다. 5로 a, 5로 b 하고요. return을 하는데 sed qrt a 더하기 b 이렇게 하겠습니다. export 하고요. 5로 하고 sqrt product 이렇게 하겠습니다. 5로 a, 5로 b return을 하는데 sed sqrt a times b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import 하고요. 이 마줄 이름을 여기다 붙여넣고요. 세미콜론 합니다. 그 다음에 import angle bracket 하고요. iostream 하고요. 세미콜론 합니다. 여기 끝에 세미콜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. 이 iostream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 iostream을 컴파일해야 합니다. 이 iostream을 사용하려면요, 우리가 iostream을 컴파일해야 합니다. 명령줄 프롬프트를 실행하고요. 이 폴더에서요, cl ehsc sdd c++20 fo 이거는 헤더 파일을 생성하라는 뜻입니다. export header name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여기 angle bracket 각괄호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angle을 써야 된다 그랬죠. 그 다음에 iostream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릅니다. 그러면 iostream ifc와 iostream obj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int main 하고요. sed cout 이렇게 하고 1.5 더하기 2.5의 sqrt입니다. 이걸 계산합니다. namespace가 math이니까 math를 붙여넣고 sqrt sum 이렇게 하고 1.5 2.5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sed end 이거를 한번더 복사해서
이번에는 2.0, 2.0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스퀘어루트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2.0, 2.0 하고 이거를 product, 우리가 이 함수를 여기에서 부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빌드 하는데요,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십시오. 이 파일을 빌드 하기 위해서는 CLEHSCSEDC++20 이렇게 하고요, C 컴파일 옵션을 줘야 하고요, 인터페이스 옵션을 주고요, TP를 주고요, 이 파일 네임, 이 파일 네임이 mdlmess.cpp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합니다. 그래서 dir 해보면 mdlmess.ifc, mdlmess.obj 이렇게 생성되었고요. 마지막으로 이 파일을 빌드합니다. 이걸 제가 조금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. CLEHSCSEDC++20 reference를 해서 module name, 여기서는 지금 module name과 파일 이름이 같을 때는 마줄 이름이 mdlmess고 인터페이스 컴파일드 인터페이스 파일이 mdlmess 같을 때는 reference를 쓰고요, mdlmess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header unit, 여기에서 우리가 import angle bracket iso stream 이거를 사용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angle 하고요, iostream 하고요, iostream.ifc 우리가 지금 이 파일을 사용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cpp 파일이 이거 메인이잖아요. 그래서 main.cpp 하고요, iostream.obj mdlmess.obj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릅니다. 12번에서 우리가 세미콜론을 빼먹었네요. 12번째 줄, 아 여기에 제가 이거를 빼먹었습니다. 이거를 다시 빌드합니다. 다시 빌드 되었습니다. clsdir main.exe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main.exe를 실행해보면 정확하게 작동합니다. 그래서 이 파일을 컴파일 할 때는 여기서 이 신택스를 사용했고요.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빌드 할 때는 이 신택스를 사용했습니다. 우리가 한번 더 빌드 해보죠.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설명서를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. 여기에도 붙여 넣겠습니다.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어렵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대세라고 생각하거든요. 앞으로 헤더 파일은 차츰차츰 없어지고 다 모듈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.